지리산 함양시장은 함양읍의 중심가에 위치한 함양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옛날부터 형성된 시장은 1973년 함양 상설시장으로 개설되어 128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습니다. 풍요로움의 상징답게 특히 5일 장날인 정기 2일 7일에는 청정 자연에서 흘러온 농수산물들과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활기를 띱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부터 공산품까지 생활의 모든 것을 지리산 함양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대구, 새우, 갈치 등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조리법에 맞게 손질까지 해주니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모여듭니다. 게다가 인심 좋게 국물용 조개까지 더물어 주시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여느 시골 재래장터처럼 지역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온 농산물들은 청정 자연에서 햇살과 비를 맞고 자라 더욱 신선합니다. 그리고 엄마 따라온 아이에게는 커다란 봉지에 가득 담긴 주전부리가 시장의 묘미이고 다시 한번 날카롭게 간 칼과 농기구는 주부와 농부의 힘을 덜어줍니다. 이렇게 장을 보고 나면 무거워진 장바구니만큼이나 시골의 정이 소복히 쌓입니다. 어느새 출출할 무렵 식당에서 풍겨져 나오는 국밥 냄새와 온기가 발길을 잡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올 만큼 유명하다는 국밥은 역시나 구수하고 고기가 가득합니다. 맛있게 한 끼를 해결하고 몸도 녹이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것은 가족들 건강을 위해 장바구니 가득 채운 농수산물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정 자연의 기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심이 모여드는 곳, 지리산 함양시장. 그곳에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정이 있었습니다.